있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 어느 정도는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우 지금 박스 안쪽 빠졌는데요. 혼전 상황입니다. 잡아서 고른 발로 골! 혼전 상황 살리고 있는 경북 위덕대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때요. 수비진 사이로 떨어졌었던 애매한 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방금은 뭐 루즈볼에 대해서 집중력이 워낙 좋았었던 상황이었고요. 욕심 부리지 않고 내줬던 것 그대로 안세민의 오른발에 그대로 얹혔습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중요한 순간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안세민. 전반전 종료 직전에 스코어 1-0이 완성됩니다.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박스 안쪽 겨냥 그대로 반대쪽! 헤더 득점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2점 차로 벌리고 있는 경북 위덕대. 정확한 프리킥 완벽한 헤더. 김효민이 터뜨렸습니다. 김현진의 오른발 프리킥이 그대로 좋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반대쪽으로 흘렀고요. 달려들어가면서 시도했었던 김효민의 헤더 정확하게 강원두립대 골문 반대쪽 구석을 뚫어냈습니다. 아 이렇게 69분경 김효민의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두 점 차로 달아나고 있는 경북 위덕대. 뭐가 있는데요. 갑니다. 중앙 쪽 헤더. 이렇게 세 번째 득점을 터뜨리고 있는 경북 위덕대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코너킥을 활용한 두 번째 득점. 세트 플레이를 활용한 세 번째 득점입니다. 오른발 코너킥 강하게 흘렀고요. 네, 지금은 백진주 선수인지 김효민 선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료들의 리액션으로 봐서는 김효민 선수의 더 득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효민 선수의 득점이 터집니다. 이렇게 헤더를 통해서 오늘 경기 멀티골을 뽑아내고 있는 김효민. 위덕대가 토너먼트 무대에서 세트피스에서의 강력함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분들도 세한대 학교에서 함께 응원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유리의 오른발로 김유리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울산과학대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빠졌던 공 김유리의 완벽한 움직임 그리고 골키퍼 키를 넘기는 마무리. 김유리의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 아 여기서 김유리를 바라본 패스가 잘 들어갔고요. 수비가 방해를 하긴 했습니다만 김유리가 달려들어가는 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공을 그대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골문 구석을 바라본 완벽한 슈팅. 울산과학대 이번 대회 최다 득점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살짝 건드렸고요. 박스 안쪽 수비 헤더 박스 안쪽이에요. 밀려 넘어지면서 슈팅. 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전남 세한대 결정적인 동점 기회 페널티 킥을 얻어냅니다. 방금 밀려 넘어진 이후에 플레이가 속행됐었기 때문에 휘슬이 불리지 않는가 싶었거든요. 일단 크로스 수비가 걷어냈고요. 밀려 넘어졌을 때 네 지금은 뒤쪽에서 바디체크가 강하게 들어갔다. 의도적인 파울이 확실한 공격 기회를 방해했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1-1 매치. 엄서연 오른발로 반대쪽을 정확하게 뚫어냅니다. 동점 만들어내는 엄서연 PK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1-1. 골키퍼와의 신경전 완벽하게 이겨냈던 엄서연. 수비적인 에이스 이제 동점 골까지 책임 제대로 줬습니다. 아, 뭐 거의 페널티킥 상황에서 이렇게 차는 것이 가장 완벽한 상황이죠. 신경전 가져갔고요. 오른발로 방향 제대로 속여내면서 설령 방향을 읽혔더라도 막아내기 어려운 궤적에
깔끔한 동점골을 성공시켰던 엄서연입니다.